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신분립이거든요.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느 제후가 왕이죠. 왕이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1. 식량입니까? 식량. 식량입니까?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릴 식량입니까? 이거 경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라를 지탱합니까? 혹시 군사력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도 나라는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믿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식량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도 나라가 설수 있지만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설수 없습니다. 신뢰가 가장 좋습니다. 무신분립. 지금 이제 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좌파는 모르겠어요. 우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믿는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믿는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빨갱이가 될 사람이 아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나라를 북한에 가져다 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2500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공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나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한번 믿어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끄러운 얘기 자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때그 얘기가 나오냐? 지난주에 대법원 재판이 있었죠. 재판 때 뭐를 했냐 하면, 감정 목적물, 감정을 해야 되는 123장의 종이를 우리가 이미 넘겼습니다. 신수연 교수님한테 넘겼어요. 그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종이에 으뜸가는 전문가입니다. 충북대학교 종이와 관련된 연구소도 갖고 계세요. 그분한테 감정을 해야 하는 목적물 123장을 넘겼습니다. 그 넘기는데 얼마 든다고 해서 2,300만 원. 2,300만 원을 제가 냈어요.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감정인으로 하고 감정 방법은 무엇이고 감정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돈을 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서면을 냈어요. 도대체 감정인은 누가 하는 거고 감정의 방법은 뭐고 감정의 목적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 재판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그 법정에서 아주 이상한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거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뭐냐면 원고가 감정료를 예납하지 않았으니 감정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큰일 날 뻔했던 게 바로 저의 그 불길한 예상이 맞았고 만약에 그 시간을 넘겼으면 감정은 없는 걸로 하고 우리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지금 돈이 없지. 돈이 얼마나 돈이 내가 버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천만금이라도 어떻게 쓰는지 얻을 수 있다. 누가 감정을 하는 거고 감정 목적물은 뭐고 어떤 투표용지를 감정을 하는 거고 다음에 그 감정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그걸 얘기해 준다면 난 지금이라도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다시 회의를 했어요. 그냥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거기서 그냥 끝! 이러고 그냥 저 감정도 없이 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2,300만원 내겠다 뭐 그렇게 큰 결정을 내려줬으니 감정에 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는데 갑자기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글쎄 피고 중앙선관위에서 감정을 더해야 되겠다. 무슨 감정을 하느냐? 37개 업체에서 만든 종이를 추가 감정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했더니 여러분 지난 우리 그 총선 4.15 총선에서 쓰였던 투표용지는 두 군데에서 만들었어요. 무림재지, 한솔재지. 무림과 한솔이라는 두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림과 한솔재지에서 만든 종이를 감정 신청을 벌써 했어요. 그 안에 2,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1차 제조업체다. 그런데 이 관외 사전 투표지를 만드는 회사가 37개가 더 있다. 만드는 게 아니고 2차 가공업체가 37군데가 있다. 그러니 그 37군데에서 만든 종이들도 함께 감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 2차 가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솔과 무림에서 종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종이를 줘요. 납품하려고 하면 그거를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업체들이에요. 근데 유통업체들이 하는 게 뭐냐? 이게 이 사전 투표는 각 프린터에서 프린트아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격이 있어요. 가로 10cm, 세로 15.5cm.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가로, 세로야 프린터에서 맞추는 거니까 납품하는 종이업자가 신경 안 써도 되죠. 가로만, 가로 폭이 10cm가 되도록 자르는 거예요. 롤을.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마진을 먹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이를 그냥 자르는 거예요. 긴 롤 용지를, 옆에 키친타월 같은 긴 롤 용지를 화장실에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그런 크기로 자르는 거라고. 자르면 종이가 금속이 됩니까? 자르면 하얀 종이가 노랗게 변합니까? 자르면 구겨진 종이가 펴집니까? 자르면 한 가지 색깔을 칠해도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옵니까? 자르면 옳게 찍은 투표관리관의 인이 일장기처럼 문드러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냥 종이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왜 37개에 있는 37개 업체의 종이를 갖다 놓습니까? 37개 맞겠지? 39이 아니겠지?
거기서 10장씩 했어요. 내가 123장 하는데 2300만 원이 들었는데 390장을 더 감정하라고 그랬어요. 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세 배. 한 6-7천만 원 되겠네. 6,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6-7천만 원을 추가로 내면서 감정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를 자르는 거야. 그냥 종이를 자르면 종이가 금으로 바뀝니까? 그리고 그 영세업자들이 뭐를 안다고 그 종이에다가 무슨 가공을 해요? 다음에 가공을 해도 돼요? 가공하면 안 되지. 종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주문 제작서가 있잖아요. 그 주문 제작에 의해서 중앙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무림과 한솔에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2차 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그걸 바꿔요. 바꿀 수 없지.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대협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믿어주시죠. 믿긴 뭘 믿어 이 양반아. 믿긴 뭘 믿어. 이거를 왜 37개를 하느냐고. 다음에 나는 감정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뭐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돈 내라고 그랬잖아. 돈을 내라고. 돈 안 낸다고 그래서 재판을 끝내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야. 걔네들한테 돈 받았어? 390장인지 370장인지에 대한 돈 받았냐고. 돈도 안 받고 그냥 결정한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어주시죠? 당신이 뭔데 믿어? 믿을 일을 했어야지. 무신불립. 여태까지 신용이 있는 일을 했어야지. 그리고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을 수익자 부담이다. 요청을 하는 게 피곤이 이걸 원고한테 돈을 내라고 하기가 뭐하니 너희들이 내라. 그러더니 저한테 돌아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돈을 이 사람들이 낸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따위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죠? 맞지 않아요. 예, 버퍼링이 생겼어요. 의심이 가니 11개 유형의 투표용지를 감정을 해달라. 돈 내겠다 했어요. 거기 대해서 현대협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 된다. 8가지만 해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낸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돈을 내니까 감정을 하게 해달라고? 37개 370장을? 그런 당신을 믿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100번을 양보하고 100보를 양보해서 자 그게 이제 37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수거하고 37개의 시료를 가지고 올 때 종이, 롤 종이를 가지고 올 때 대법원의 직원들이 입회를 했습니까? 제 변호인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장면을 지켜봤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감정이 되는 건데 감정은 돈을 받고 하고 대법원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증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의심을 해야지. 이게 무림과 한솔 두 개에서 나온 종이라면 지금 다 있는 것이 종이라면 중앙선거리가 저렇게 펄쩍 뛸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6,7천만 원이 든다고 해. 그 돈은 누구 돈이죠?
국민의 돈이에요, 국민의 돈. 내 거는 내 돈을 쓰고, 걔네들은 국민의 돈을 쓴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막 받아주는 거야. 이게, 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알아보니, 돌아가는 낌새를 보니, 지금 여기저기서 버리고 있는 재검표의 결과, 나온 그 투표 용지들의 종이가 무림과 한솔에서 한게 아니야. 어디 중국에서 넘어온 것 같아. 평양 100g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이 무림과 한솔을 빼보면 무조건 100g일 텐데, 평양 100g. 150g짜리가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그래요? 그러면 2차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거고 뭐고 그런 종이를 끼워 넣읍시다. 끼워 넣어가지고, 야, 그거 들키지 않을까? 들키고 뭐고, 야, 이게 37개 중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 됩니다. 요 따위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게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 그 종이를 납품받았을 때, 그러니까 종이를 수거할 때, 증거라고 해서 수거할 때 우리가 있었어야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이게 그 저기 뭐야, 투표용지 2차 업체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갖다 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대엽이 뭐라 그럴게요? 저를 믿어주시죠. 뭘 믿어? 뭘 믿어? 뭘 믿냐고. 믿을 일을 했어야지 믿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우리 편이 아닌데. 지금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고. 그 중앙선관위가 피고예요. 우리는 연수구 선관위가 피고인데, 연수구 사람들은 없어. 중앙선관위에서 나온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구예요? 대법관이야. 지금은 누구예요? 노정이야. 과거에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개새끼 권순일이라고요. 이렇게 심한 얘기 해도 되냐고? 여러분, 심한 얘기 해도 됩니다. 우리 이완용 선생님, 이완용 박사님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완용은 호로 자식이지. 권순일은 이재명을 유죄에서 무죄로 만든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처먹은.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더 하려고 했던. 그리고 이재명 캠프로 갔던. 이 대법관이나 아니면 그냥 법관 입장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있으면 안 돼. 한국 놈이라는 것그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놈이에요. 아니, 거짓말을 해서 실정법을 어긴 이재명을 다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유죄라고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돌아가면서 8번이나 거기 찾아온 김만배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입장을 바꾸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을 때그 자리에 앉아있던 놈이 권순일이에요. 그 놈이 어디로 갔어요? 끝나자마자? 이재명 캠프로 갔잖아, 이재명한테. 화천대유. 거기서 전화만 하고 뭐? 전화 고문료를 받았어? 그랬던 놈 아닙니까? 양승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집어넣었던 이놈들이 지금 그런 재판 거래를, 사후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그냥 가만히 지나갈 일이에요? 권순일이라고. 권순일. 같은 대법관들이에요. 그런데 믿어달라고? 지금 이게 유죄가 나면 누가 벌을 받고 책임을 집니까? 지금 판사들이죠. 판사.
자신들의 동료 판사가 져요. 대법관이세요. 대법관. 지금 재검표에 문제가 있으면 노정희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전에 불법 선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 이게 부정선거로 판명이 나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누구긴 누구야? 권순일이지. 그런데 믿어달라고? 뭘 믿어? 거기 37개 업체에 이 롤 용지를 왜 감정을 합니까? 감정을 하겠다고 받아들입니까? 왜 받아들여? 돈을 내니까? 돈 냈어요? 지금 냈냐고. 나한테 돈 안 내가지고 그냥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던 천대엽 대법관 돈 받았나? 아니 어떻게 조변석께, 아니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입장이 다 달라 계속. 그런데 믿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어달라는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재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번 말고 지난번에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법관 3명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려주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뜨끔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천대엽 대법관이 썼던 표현 지금도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승계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승계받기는 했지만 승계받은 사건, 승계받았다는 점을 중요시하면서 자꾸 반복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전에 있던 김상환이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대법관들의 잘못이니까 나 양심 자꾸 찔리게 그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천대엽입니다. 그런데요. 천대엽이 언제 대법관이 됐죠? 4월 1일 날 제청을 받아서 5월 1일 날 대법관이 됐습니다. 5월 1일 날 대법관이 돼서 특별 2부 대법원 특별 2부에 소속이 돼서 제 사건의 주심이 됐습니다. 언제? 5월 1일. 5월 1일부터 6개월 되는 때가 언제인지 볼까요? 6, 7, 8, 9, 10, 11. 11월 달. 11월 15일이 15일, 12월 15일이 아니지. 벌써 갖고 있었으니까 12월, 그러니까 5월 1일, 6, 7, 8, 9, 10, 11. 11월 1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천대엽 대법관. 당신은 그럼 6개월 안에 했습니까? 오늘이 12월 1일인가요? 6, 7, 8, 9, 10, 11. 11월 1일인가요, 지금이? 12월하고도 18일이에요. 12월 18일. 그러면 승계받은 얘기를 자꾸 할 거예요? 승계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 손에 떨어지고도 벌써 7개월이 넘게 지나갔다고. 승계받았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가증스러우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믿어주시죠. 당신 믿을 수 없어요.